먹은 데가 깜풍블레라는 곳인데 좀 걷다가 사원 가자. 알겠어. 여기가 되게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래. 아, 진짜? 그래서 외국인 분들도 되게 많고. 우와 형, 벽화 뭐야? 맞아. 이렇게 벽화가 되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이게 하나, 둘, 셋. 너무 배경을 하나 갖고 달라. 여기도 배경이랑 옷이랑. 화려해, 화려해. 하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 그러네. 잡아드려봐. 저 뭔지 알죠? 저 배낭여행자 앉아서 쭈글 앉아서. 그쵸. 제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 좋아! 좋아! 배낭을 메고! 여기가 우리가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러 여기까지 걸어온 건데 약간 젤라또 같은 거 팔고. 진짜 시원해 보인다. 그치, 그치. 젤라또. 여기 약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아 오는 거죠. 그런가 봐. 코너로 코너로 타자. 라면 컵. 드디어 시원한 걸 먹는 거네. 네, 아이스크림 먹었고 이제 지금은 제가 그랩을 불러서 이제 사원까지 그 그랩을 타고 가면 되는데. 네. 네,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랩. 누가 앞을까? 으쌰. 직접 불러야 되네. 어플로 부르는 게 있더라고. 아, 맞아. 1시간 반 소요. 네? 네, 좀 많이 걸려요. 1시간 네. 반. 여러분, 천천히 쉬면서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천천히 쉬면서. 에어컨 좀 쐬면서. 솔직히 네, 저때 좀 잤어요. 택시비가 좀 많이 나왔겠네요, 그러면. 아니요, 근데 15,000원? 13,000원. 네. 1시간 반을 가는데? 네. 네. 택시 더 저렴하죠. 원우가 랜드마크를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랜드마크를 찾아보면 와, 이게 여기 랜드마크래요. 보로부두르 사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세계 7대 불가사 가운데 하나로 꼽힌대요. 7대 불가사 이게 굉장하다. 저 옛날에 저거를 아, 종 같은 게 되게 많다.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저거를 어디서 보려다가. 여기 어디죠? 네, 여기가 보로부드르 사원에 저희가 네. 도착을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죠? 여기는 무슬림이라서 아.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했는데 네. 여기는 사원이 무슬림이 아닙니다. 오, 그래요? 뭘까요? 힌두교. 아니, 아니에요. 힌두교 아니에요. 불교. 불교? 아, 이렇게 쉽게 할 줄 어떡해! 진짜 맞아? 어! 사원이니까. 크리스찬, 뭐, 성당,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사원인데. 아, 사원이 어떻게 생겨? 크리스찬. 아, 맞습니다. 불교입니다. 아, 불교 사원. 와, 진짜 멋있다. 여기 가서 보면 진짜 멋있다. 진짜 화산재에 묻혀서 안 보이다가 19세기에 발견. 앙코르와트보다 3세기 앞서서 건축한 거래요. 와. 수학여행지구나. 여기가 입장료가 생각보다 비싸요. 와, 세 명이 한 명. 정말로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저 나라의 큰 관광 수입 원이에요.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너무 이쁜데? 여기 사냥컷 찍자.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야 돼요, 정환 씨? 아, 앞으로 가면 돼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자꾸 가면 되는 건가? 아라나 내 피 팜플렛이 있나 봐. 팜플렛 가지고 가야 돼. 어디? 코리아 팜플렛. 예스. 여기 있네, 코리아. 두 개 가져가자. 땡큐. 땡큐. 보로부드르 사원에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불교의 가르침을 비추어 볼 수 있다. 어허. 조감도에서 보면 이 사원은 전통 불교의 만다라처럼 보이기도 한다. 만다라는 형사각형 모양의 네 개 입구와 원형의 중심점을 잡고 있다. 어려운데? 응, 그죠. 친구들끼리 가면 저게 좋아. 한 명이 공부해서 다 알려주면서. 아, 이게 자연 황폐가 됐었는데 복원했대. 아, 복원은. 아, 여기 그래서 사원 이름이 뭐라고? 보로부드르. 가자. 보로부드르 사원으로. 근데 뭔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되게 배낭여행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잘 오죠. 알지, 뭔지 알지? 계단 올라가면서. 보로부드르. 근데 그거 알아? 뭐? 벌써 힘들어? 아니야. 너 하체 힘이 대단하잖아. 먼저 찍어줄까? 난 이렇게 찍어야 여기 4번이 같이 보이겠지?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뭐해, 뭐해? 경사가 있었어. 귀여운데, 방금? 어. 하나, 둘, 셋. 내 머릿속은 또 영원.
보로부드를 사와늘 저 이제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계단이 가파르다. 되게 가파른데? 이렇게 가파를 줄 몰랐어. 여러분 약간 계단 두 개를 계속 합쳐놓은 느낌인가? 와 여기다 다 왔네. 와 멋지다. 우와 저기 봐. 뭐야 여기? 저기가 약간 진짜 드라기월드를 나무들인데 다 이 정도로 올라와 있어. 저런 데 가봐야 돼. 이 종들을 다 수투파라고 한대요. 수투파. 여기 보시면 이 수투파 안에 부처님이 부처님이 다 계세요. 다 들어가 계신데 수투파 안에 있는 부처님을 만지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관광객분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금지가 됐고 종을 대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도 소원을 한번 빌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나 다 됐다. 아, 다 했어. 아, 나도 다 됐다. 이제 여기 밑에 층에 종의 뚜껑이 없는 두 개를 찾아볼까요? 저기 있네. 여기 있다. 이야. 너무 좋다, 근데. 저기 봐. 엄청 높죠, 여기. 보로부드르 사원이 일출하고 일몰이 진짜 예쁘대요. 그래서 일출이랑 일몰 그 시간대만 티켓이 또 따로 있대요. 아 티켓이 따로 있대요. 일몰 일출 보러 오시는 분이 따로 있어가지고. 가부좌 자세 알아요? 가부좌 자세. 부처님 자세 이렇게 저렇게. 이거? 아 야 이거 나 유연하지 못해서 못해.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지. 되게 단호하다. 난 가운데 해야겠어. 가부좌 하다가 가운데 크게 터졌네. 나도 터졌어. 이 자세를 사서 일로 오시면 네. 아, 우리 그냥 여기서 좀 명상을 좀 하다 가자. 그래, 좋다. 명상의 효과 시원해진다. 시원해진다. 정신이 맑아진다. 내려갈까요, 이제? 나중에 기억이 나. 보로부드르 사원, 반가웠어.